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뭐 갈 데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꺼줄게 딱 좋은 날씨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센터장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 최민식과 황정민 그리고 이정재, 박성훈까지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 누아르의 정석, 박훈정 감독의 영화 신세계입니다. 2013년 개봉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프리퀄이나 후속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떡밥만 던져놓고 아직도 후속편에 관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년 전 이야기를 담은 프리퀄이 나올 것이다. 드라마로 나올 수도 있다. 여러가지 추측이 많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로 후속편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많긴 한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덕심으로 영화 신세계에 담긴 소소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사 믿어줘. 원래 망치에 맞는 발가락 클로즈업을 찍었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제작사와 투자사의 강한 반대로 삭제했습니다. 이곳은 인천항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시멘트는 사실 녹말과 미숫가루로 만든 건데 먹어도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아니 선식처럼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을 시멘트를 먹여 바다에 가라앉히는 이 잔인한 놈들은 골드문 직원들입니다. 이 골드문의 회장 석동줄은 주가 조작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진행시켰습니다. 역시 회장역은 또경영으로 진행시켜. 이 장면은 부딪히기 전까지 차를 몰고 간 걸 찍고 안전하게 자동차의 엔진을 제거한 후 트럭이 들이받는 장면을 찍어서 두 컷을 이어붙여서 만든 컷입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골드문 전무이사 정청이 급히 중국에서 귀국합니다. 기내용 슬리퍼를 신고 등장을 하는 건 정청의 캐릭터를 잘 살려낸 황정민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공항신에서는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황정민 배우는 소위 말해 정말 개 쪽팔렸다고 하는데요. 뭐 연기하는 거 보니 또 그렇지도 않아 보이네. 아이 좋아. 부당 거래 때부터 시작된 류승환 감독 영화 현장의 유행어입니다. 아이고 좋다. 오빠 화이팅. 아이고 좋다. 아이 좋아. 정청이 닦고 있는 이 선글라스는 짝퉁 같아 보이지만 실제 크로마츠 그랜드 비스트라고 합니다. 시커먼 게 X네 안 보여? 가격이 후덜덜해서 당연히 촬영 후 반납했다고 하네요. 이 자동차 씬은 세트 촬영 후 CG로 작업했습니다. 걔 지도란이라고 이 좀 성의 있게. 이 대사들은 모두 황정민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야 이 새끼 한대 때려. 싸대기 새끼야. 이 영화에서 정청의 대사 중 절반 이상이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초조하게 기다리는 정청과 이중구, 밝은 옷과 어두운 옷이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감독은 저 뒤에 기둥을 볼 때마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골드문 회장 자리를 놓고 피해 경쟁이 펼쳐질 텐데 경찰은 골드문을 견제하기 위해 후계자 선정까지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이분은 실제 차이나타운에서 월병집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장입니다. 원래는 보조 출연자가 있었는데 느낌이 나지 않아서 황정민 배우가 직접 제안해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부산의 삼광사입니다. 보통은 절 내부와 대법당은 촬영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감독도 장소 로케이션 할 때 거의 반포기 상태였는데 의외로 제작부에서 쉽게 로케이션을 했고 심지어 절에서 협조까지 잘 해줘서 생각보다 촬영이 수월했다고 합니다. 이때 강과장 등장.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최민식 배우는 대사를 막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귓구녕에 공구를 쳤냐? 너 얘기했잖아 일하러 왔다고. 그게 또 느낌이 좋고 연기가 되니까 괜찮은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이 정도 내공쯤 되면 이런 게 가능한가 봅니다. 어렵구만. 빠져나갈 틈이 없네. 본인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자성. 사실 이자성이 경찰의 프락지였습니다. 오늘 새 오더가 내려왔어요. 열받은 자성은 강과장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인천의 과거 재물포 시장입니다. 이 건물 뒤쪽은 전부 CG로 합성한 것입니다. 이 낚시터는 원래 창고였는데 물을 채워서 실내 낚시터로 만들었습니다. 너 미쳤냐 여기로 오게? 왜 경찰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 하나는 작살이네요. 공석인 골드문 회장 자리를 놓고 회의 중인 이사진들. 이때 박성웅 배우는 담배를 끊은 상태였는데 이 영화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모든 배우들이 담배를 너무 멋있게 피우는데 금연 중이신 분들은 이 영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인상 표이시 성무 우스트랄로피테코스. 이 영화를 보고 황정민 배우는 파마 잘 나왔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원래 머리가 엄청난 곱슬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화를 찍을 때 머리를 펴고 찍는데 이번에는 편하게 준비했다고 하네요. 아, 이 놀랜 가슴 진정이 안 된다. 진정이. 붕가붕가. 이 대사는 류승범 배우에게 배운 멘트라고 합니다. 연기에서 양아치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역시 류승범. 우리 브라더는 딱 똑같은 형님만 믿으면 돼야. 이곳은 부산의 화곡 반점입니다. 한편 중구의 아지트에 이 사진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좋은 건물 놔두고 왜 이런 곳에 있는 걸까요? 근데 또 뭔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은 이중구 캐릭터의 미완성의 이미지를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헌팅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물 공사장을 다 다녀봤는데 영화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설정 때문에 다들 꺼려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영화관 건물주를 소개받아 협찬을 받았는데 이후 건물이 완공되고 신세계의 그 건물이라는 홍보를 해서 임대가 금방 다 나갔다고 하네요. 같은 식구는 나 몰라라 하고. 아, 그건 오해예요, 오해. 이곳은 너무 시끄러워서 나오는 대사는 전부 다 후시로 입혔습니다. 이 양주는 사실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이중구는 밑에서 위로, 이 사진들은 위에서 아래로 촬영을 해서 위압적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경찰이 쫙 깔린 이 공항은 청주공항입니다. 웬가하면 그냥 가시죠. 강 과장이 정청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사실 이곳은 뒤에 나오는 축구 경기장을 찍을 때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창문을 열고 비행기를 CG로 넣으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블라인드를 치고 촬영했습니다. 블라인드 뒤쪽으로 경기장 지붕이 마치 공항의 구조물 같긴 하네요. 요거 꽤 심각하고 심오한 내용이네요. 황정민 배우는 이 씬이 첫 촬영이기도 하고 최민식 배우와는 처음 만나는 날이라 바짝 긴장을 하고 대사도 상대방 대사까지 완벽하게 달달 외웠는데 정작 최민식 배우의 실수가 더 많아서 본인은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경찰 명함을 건네며 뒷조사를 시키는 정청. 황정민 배우는 중국어 대사가 너무 어려워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좀 어색합니다. 젓갈을 담궈버리려니까 말입니다, 형님. 젓갈이 뭐냐, 젓갈이. 아, 나 유한 새끼. 가수 싸이가 이 대사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 공연 뒤풀이에 박성웅 배우를 초대해 이 대사 한 번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박성웅 배우가 욕을 아주 찰지게 해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설정이지만 이곳은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정청이란 캐릭터는 이 독한 빼가를 찻잔에 따라먹는다는 설정인데 저 병엔 사실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청이 불러들인 연병 거지들이 등장을 했네요. 근데 설정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남준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 인사들인데 너희들도 벌써 눈치 까잖냐. 네가 우리가 붙여둔 자석인 줄 알면은. 와, 진짜 누가 더 깡패인지 모르겠네. 이곳은 부산의 롯데백화점입니다. 제목을 보면 신세계백화점에서 찍었을 것 같지만 롯데백화점 측에서 제목을 알고도 흔쾌히 협조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면회실 뒤쪽의 교도관은 조명 감독입니다. 본인에게 핀 조명을 박아놓고 뭔가 적는 연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 먹고 싶은 걸 적었다고 하네요. 어이, 이중구. 변개치민발! 그 아가를 찢어버리기 전에! 이 강렬한 눈빛 연기는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NG가 많이 났는데 황정민 배우가 박성웅 배우를 조용히 불러서 오히려 힘을 더 빼고 너 꼴리는 대로 하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 안에서 내 걱정까지 다 해주고 고맙다. 구차하게 크게 부정을 하지 않는 정청의 캐릭터가 그대로 담긴 대사입니다. 아이씨 브라더! 대체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영화의 자동차 씬은 거의 다 CG인데 이 씬은 실제 달려서 찍은 컷입니다. 차를 트럭에 싣고 달리기 때문에 배경을 보면 다른 차들보다 좀 높습니다.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자성의 얼굴. 이정재 배우 개인적으로는 이 컷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빰빠라바! 촬영 당일 날씨가 무자비하게 더웠는데 창고는 외부보다 10도 정도 더 높아서 배우들이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송지호 배우는 피분장을 하고 드럼통에 들어가 있느라 고생이 너무 심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배우 보호 차원에서 드럼통 컷을 먼저 찍고 송지호 배우는 얼른 퇴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을 뱉는 이 컷은 이미 빈 드럼통입니다. 본인의 부하도 경찰이었다는 걸 몰랐던 이자성. 정청은 정말 자성이 경찰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후에 자성이 나 괜찮은 거요? 라고 물어보자 정청이 봐준다는 듯 지랄하네? 안 괜찮지 씨X 라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골드문이 언제부터 짱깨새끼 될 거였어? 까짓건 내 칼춤 한번 쳐주제.
이곳은 대전시청 안에 있는 보안실입니다. 이 영화의 크랭크인 첫 촬영씬이라 박성웅 배우의 앞머리가 아직은 짧아서 붙인 것입니다. 난 넌 줄 알았어. 네가 돌아선 줄 알았다고. 오래전에 딱 한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케이스는 이중구다, 석회장이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 정보과 데이터베이스가 다 뚫렸어.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네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어. 정청이 사진을 봉투에 넣고 금고에 넣어두는데 이때 금고엔 롤렉스 상자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자성이 금고를 열 때 롤렉스 상자가 들어있고 봉투를 열 때는 끈이 몇 바퀴나 감겨있다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중구의 칼춤이 시작됩니다. 이 씬이 영화에서 유일한 액션 씬입니다. 의외로 싸우는 장면이 많이 없었네요. 이 영화에서 협찬받은 차는 단 한 대도 없이 모두 렌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차는 운행만 하고 사고가 나는 이 장면은 소나타로 박았습니다. 감독은 추격씬 같은 걸 해보고 싶었는데 렌터카라서 참았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세트로 제작을 해서 이런 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들어와 이 사람들을 들어와! 와! 이제 이자성이가 이제 타이틀 차지한 일만 남았네. 이 술맛 돋는 씬은 쨍쨍한 대낮이었는데 창문을 다 막고 밤씬으로 분위기를 설정해서 촬영했습니다. 이 뒤에서 뭘 먹는 사람은 조감독인데 황정민 배우에게 혼났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친 설정을 하고 있어서 뭐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시켰다고, 심지어 저 땅콩도 감독님 거라고 하네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손의 상처와 빨간 눈은 CG입니다. 따딱거리는 이 손까지 CG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정청의 장례식을 하는 이 절은 앞서 나왔던 삼강사의 다른 장소입니다. 이분은 올드보이에도 나오셨던 사나이 픽처스 대표이십니다. 생활기록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시계는 캐릭터의 저작권 때문에 뽀로로와 미키마우스 등 유명한 캐릭터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는 최대 관람 관객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요. 무려 50번이나 극장에서 본 분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정청이 남긴 짝퉁 시계를 차며 결심을 굳히는 이자성. 이곳은 실제 군산교도소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천하의 이중구 꼬라지가 완전 쥐시구만. 드디어 이사회가 열리는 날, 자성이 검정색 정장을 입었네요. 영화 초반 회색 옷에서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데 암흑세계인 골드문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은 장수기 이사. 이 씬의 차도 다 렌터카여서 운전을 아주 조심조심 안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잘 가시게 정청이한테도 안부 전하고. 이곳은 창원의 한 도로 공사장입니다. 꺼죽겠다. 좋은 날씨네. 날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하늘은 비구름이 몰려오는 중입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아서 두 팀으로 나눠 위에서 떨어지는 장면과 밑에서의 장면을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떨어지는 건 더미가 대역을 했고 떨어져 있는 중구는 제작실장이 대역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대수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이 뒷모습은 조감독이 대역을 했습니다. 너 이름 뭐라 그랬지? 원래 이 씬은 햇빛이 쨍쨍한 날 농길 한가운데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급하게 창고나 굴다리를 찾던 중 얻어걸린 장소입니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이 대사처럼 실제 최민식 배우가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고 유정재 배우에게 너 나랑 작품 하나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정재 배우는 모든 걸 접고 바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6년 전 여수, 실제로는 강원도 고성에서 촬영했습니다. 어디? 원래는 불이 붙어야 하는 건데 라이터가 안 켜져서 이 두 배우가 한 애드리브입니다. 자, 영화 신세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니 진심으로 빨리 2편이 나오면 좋겠네요. 프리퀄이던 후속편이던 이 작품이 시리즈화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